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오늘은 반찬 가게의 인기 메뉴 중에 하나이죠. 진미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진미채를 볶지 않고 무쳐서 사용하는데요. 진미채를 볶으면 아무래도 조금 딱딱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쳐 놓으면 부드럽고 먹기가 좋습니다. 진미채는 저는 오늘 빨간 진미채를 샀는데요. 하얗게 생긴 진미채도 괜찮고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미채는 마늘을 넣지 않고요. 무치겠습니다. 이게 진간장이고요. 진간장은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아니면 꿀이든 물엿이든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올리고당 3스푼 넣었고요. 이 진미채는 100g인데요. 종이컵으로 3개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이거는 볶는 게 아니고 무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조금 넉넉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냉장고에 몇번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그 윤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진미가 수분을 다 흡수해갖고 퍼석퍼석하게 좀 맛없어 보이게 생겼거든요. 자, 이거는 고추장인데요. 고추장은 한 스푼 이렇게 반만 더 넣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진미채는 참기름과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몸에 좋으니까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통깨는 마지막에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요. 오늘 진미채는 길이가 길지 않아서 그냥 쓰면 되는데요. 길이가 길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좀 뜯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너무 꾹꾹 누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3컵입니다. 3컵을 넣고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와 기름이 넉넉히 들어가니까 이게 윤기가 나고 시간이 지나도 윤기가 많이 유지되면서 촉촉하고 맛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통깨를 뿌려주는데요. 통깨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달콤하면서 짭짜리한 진미 무침입니다. 자, 이렇게 진미 무침이 완성되었고요. 이거는 검은 깨인데 저는 이렇게 뿌리면 색깔이 예뻐서 뿌리거든요. 물론 이게 없으시면 통깨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진미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어이모였습니다.